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트 성공 전략의 김종우상입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와의 2차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경기에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위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이 긴장감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상승도 하락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팽팽한 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간에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나오고 있고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706포인트 선을 걷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을 통해서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비중, 매수 시점까지 정확한 정보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전형적인 전강 후약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개장 초에는 171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코스피 현재 1포인트 오르면서 170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1707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다가 11시 구간 들어서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꿨고요. 오늘장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7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이 6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 매수세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1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86포인트 내리면서 49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흐름 확인하시죠.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를 늘리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58억 원 정도, 외국인이 108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내외 증시는 그래도 유럽발 악재에 그래도 내성이 조금씩 쌓여가는 모습이지만 국내 외환시장은 아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6원 20전 오르면서 1217원 1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어느 정도는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는 종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주들입니다.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34%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기아차도 1.4%, 현대모비스도 2.9%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동차주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화학업종들. 업황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에 상승 탄력을 이어받았는데요. LG화학이 0.83% 오르고 있고요. 한화케미칼이 7%, 호남석유가 8%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행 항공주들,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3%, 아시아항공이 6% 오르고 있고요. 모드투어가 5% 오르면서 여행 항공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4대강 관련주들 정책 운영자들의 발언에 연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운찬 총리가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이 9%, 특수건설이 6% 오르는 등 4대강 관련주들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수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많이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마니커가 5%, 미스피자가 4.7% 내리면서 월드컵 수혜주들이 많이 긴장한 모습입니다. 주식구간 현재 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흐름 바꾼 상태고요. 월드 16강 진출을 위한 염원은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은 오늘 경기에 승리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2시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현재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소 지루하게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특징부터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을 보자면은 1700선은 지키는 모습인데 장중 낙
그 등락폭이 10포인트 정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시장은 강보합, 약보합, 그러니까 보합거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상승 탄력도 단기적으로 둔화되면서 좀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선도주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추세 형성이 강화되었다면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700선 일단은 넘기는 넘었는데 그래도 좀 저항선이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하게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10선 장중에 좀 넘기도 했는데 조금 버거워 보이거든요.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일 1700선을 넘었고 오늘도 1700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1700에서 1720선은 2009년 8월 이후 형성된 중기 박스권이자 5월 초에 발생한 급락 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를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7월 초를 전후로 해서 프리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경우 코스피는 중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좀 흔들리는 모습, 그러니까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본다면은 3분기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서 실적 개선주 그리고 선도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장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축구와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자동차주가 원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주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모두 흐름이 괜찮죠? 네, 지금 현재 뭐 IT 관련주는 뭐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동차주는 큰 흔들림 없이 꾸준한 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점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담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가격을 봤을 때이고 주가 수준 그리고 실적을 함께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차 효과 또한 강력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는 현재와 같은 고가 행진이 시장 자체로 본다면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으로는 물량 소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고가 행진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상승 추세는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추세 일단은 현재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전체적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장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돌파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오늘과 같이 1700선을 넘어서고 이런 흔들림, 그러니까 물량 소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단순 낙폭과에 따른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종목, 그러니까 단기 급반등을 보였던 종목군의 비중은 좀 더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선 전후 또는 1680선 전후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 전후까지 1680선 전후까지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 이때를 이용해서 실적 우선주, 그러니까 실적 선도주와 함께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IT, 자동차, 화학, 운송업종을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참 저희가 끝까지 눈을 떼지 말고 증시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10선 지금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빨간 옷 함께 입고 나오셨는데 뭐 축구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증시와 좀 비교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페인이 스위스 1-0으로 졌는데 뭐 우연치 않게도 또 스페인에서 구제금융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여러 가지 악재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죠. 뭐 지난밤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소식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유로존 부실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스페인 재정 문제가 또 거론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로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표상으로도 유로화 환율이나 뭐 CDS 시세나 라이버 금리나 모두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부담 요인이긴 했었는데요. 주택 지표가 좀 부진하고 또 산업 생산이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주택 지표 부진은 충격을 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다우지수 0.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산업 생산 호조세가 이를 좀 극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주택 지표 내용은 사실 상당히 안 좋게 해석이 가능한 악재였습니다. 재정 정책이 마무리되니까 바로 꺾여버리는 그런 주택 경기 모습이 결국 경기 부양의 한계를 드러내는 마치 재정 정책 책이 민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유로존이 부실로 들어간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지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죄송합니다. 악재가 악재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악재를 반전시키는 데에는 전날에 이어서 반도체 업종의 시세가 전체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났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반전하면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5월의 경제지표 발표 때하고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6월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5월에 호재가 인식되지 못하면서 시장을 하락을 했었는데 6월에는 상승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오히려 힘이 응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6월 악재를 시장이 인식하지 않는 모습 좀 안 좋게 본다면 결국 언젠가는 나타날 악영향이 시장에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이 모든 악재가 기업 실적의 뒷전으로 지금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7월 중순까지 시장을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 개별 기업의 주가 동향을 봐도 핵심 기업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신고가의 2% 이내로 근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IT 주도주의 기업 실적 호전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고요. 캐터필라 같은 산업재 업종의 반전도 또 민간 경기 확산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아멕스 같은 종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건 소비 신용하고 연관지어서 캐터필라나 아멕스의 움직임은 하반기 경기 확산의 기대감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에 앞서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이 미국에서 말입니다. 긍정적인 흐름에서 시간이 갈수록 기업 실적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중국 시장이 휴장 기간을 마치고서 개장을 하였는데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호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향후에도 중국 시장은 약간 좀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죠. 뭐 어제까지도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고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이렇게 주가 차별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 시점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시장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비교해본다면 일본 시장이 약세이고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강세 보일 줄 알았는데 장중에 1% 상승해서 상승폭 축소해서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반전한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보아도 신고가 종목이 30개 넘어서고 또 5% 이내 근접률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는 60개를 넘어서면서 증가 추세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전에서 시장 내부적으로도 이제 차별화를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고가 전일 기록한 종목들 보면은 오늘 조정세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신고가 보이는 신고가 종목군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신고가 쪽 종목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한쪽에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은 그동안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한 종목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낙폭과대 종목이죠. 하지만 이러한 신저가 흐름의 경우 접근하기에 좀 약간 좀 꺼리 껴진다 하는 것이 바닥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상승 반전의 시점 역시 가능기 어렵다 이 점이죠. 실전에서 이제 시세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아마 과거의 LG전자 주가 흐름 실적 시즌에서 어떻게 돌아갔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1분기 실적 시즌의 흐름을 봤을 때 LG전자 실적 우려감으로 똑같이 그때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실적 발표 한 달 전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요. 4월 28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날이 최고점이었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주가 쌍바닥은 3월 16일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LG전자 실적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본 실적에 대해서 전망이 너무 편차가 큽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전에서 크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바닥 형성에는 의미를 두는 정도로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식목과 중목에서 순환매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차선책은 아무래도 신고가 종목군으로 바로 또 접근했다가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실적에 어느 정도 신뢰감을 부여할 수 있는 호황, 실적 호황 업종의 부품 업체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LED 부품이나 또는 대기업의 밴더 역할하는 그런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애플 주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애플과 관련되는 애플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조정을 보여왔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접근하기가 그다지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시세가 이제 좀 또 기간 조정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IT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제는 부품 쪽으로 순환매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도 이제는 좀 관심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서 뭐 LED까지 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시세에 올라타기보다는 조정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미국 쪽에서 들려올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살짝 살펴보기도 했는데 오늘 밤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한 지표다 할 수 있겠죠. 5월 경기 선행 지수가 또 나올 테고요.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기 때문에 어제 나왔었던 그런 주택 지표하고 더불어서 또 가장 개선되기 힘든 고용 지표가 나온다는 점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어제보다는 무게감도 있고 시장 영향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어제 시장 조정을 보인 미국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타이밍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어제처럼 악재를 과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설사 조정세가 나타나도 그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고요. 조정세를 기다려서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이런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 정도의 현금은 꼭 유지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몇 퍼센트 가져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30%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700억 원 가까이를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여기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여전히 우리 시장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수급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보합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하는 그러한 지루한 횡보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1,700억가량의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2,000억 이상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쪽에서의 순매도 확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흐름이 나타나면서 종합지수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 1,700억가량의 순매수, 개인이 87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 62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100억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21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54억의 순매도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오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LG전자 그동안 좀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의 그 일부 종목들 이런 쪽으로 지금 순매수를 굉장히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뭐 200억가량의 순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매수하는 종목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전자, 뭐 전기전자 이 두 종목의 그 상승세가 지금 돋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대한항공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NC소프트, 삼성생명까지 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인데요. 기관 쪽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이제 그 대체적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은 한화케미칼 그리고 하이닉스, 호남석유, LG화학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 순매수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한화케미칼을 지금은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면서 현재 7% 가량의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하는 종목입니다. 매도하는 종목으로는 이제 KB금융 여전히 안 좋습니다. SK에너지, LG이노텍 그리고 삼성물산, 대우증권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와 한화케미칼, 대한항공, 호남석유, OCI까지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OCI 추가적으로 순매수를 동시에 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고요.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200억 가량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는 약 80억 이상의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뭐 3%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 수급 베스트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일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와 그리고 한진해운을 일단은 뭐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 급등에 따르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신규로 종목을 넣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봤고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해서 한화케미칼을 집어넣고요. 삼성SDI 여전히 유효하고 한화와 현대차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화케미칼도 올라와 있고 한화도 올라와 있네요. 좀 변화가 있었는데 한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한화케미칼입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운송업종들, 특히 이제 한진해운이라든가 대한해운 이런 쪽에 지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한화케미칼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이 전체적인 업황, 특히 석유화학업종의 그 패턴이 업황이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이제 그 당사 같은 경우는 3월 가성소다의 생산 능력을 이제 13만 톤 더 늘려가지고 연간 90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수요 측에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수익성은 잡혀 있는 하나의 증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그러한 증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효한 그러한 이제 부분이었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공장 이제 내년이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효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수요 증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3분기까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실 텐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장대 양봉 18,600원 고점 이후에 18,450원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요. 매수가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7,000원에서 17,800원 정도 수준, 오늘의 일봉 절반 정도 수준에서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월봉상에서 봤을 때 25,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작년 10월 달이죠. 재작년 10월 달이네요. 27,620원의 이제 그 이 고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물량 출회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25,000원 부분에서 일단은 목표가 1차 목표가를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는 이제 이런 부분, 5일선 부분이 이제 하회하는 부분이 되겠죠. 16,500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일에는 또 이번 주에 살펴봤던 이 관심 종목들 종합적으로 AS를 해드리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시장이 그 박스권을 좀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향후 큰 시장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대호 AL이 정말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런 상황으로 실질적인 그 철도 수혜주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철도 차량을 만드는 그런 그 관련 회사도 있고 특히 LED TV의 방열판 신규 제품의 성장성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 상황에 있고 현재 주가는 이런 그 테마를 배제하고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랠리에 진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저점을 잘 지켜내면서 다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그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는 두 가지로 유망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처리 관련해서 필터를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로 최근에는 그 비열처리 맥주 제조용 필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슈퍼 아멜레드 폰에 들어가는 그런 그 광화유리를 그 채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죠.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적기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오랫동안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이런 그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바닥에서 한번 물량을 확보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그 수성입니다. 수성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동식 소형 물류기계, 지게차를 만드는 회사로서 그 분야에서는 그 7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오늘은 우리가 그 전기차를 그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그 충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차용 복합금속 충전기를 개발 마치고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그동안에는 충전 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이거는 뭐 30분에서 1시간 만에 충전이 가능한 것을 개발을 해냈다고 하니까요. 향후 그 분야에서 특히 기존 충전기보다는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런 실질적인 전기차 관련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박스권을 오늘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본격적인 박스권 돌파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수성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한 종목, 어떤 종목을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역시 그 가장 좋은 것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 종목들이 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수성은 매집 패턴이 완성된 종목으로서 거래량이 거의 급감하다가 오늘 대량 거래를 터진 것은 아무래도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오늘 뉴스 터지면서 고점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저점에서 지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4,100원 전후 또는 뭐 조금 눌러준다면 전일 저점 정도 한 3,900원 정도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5,000원 이상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이런 그 전기차의 차세대 그런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목표가를 크게 의식하지 마시고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 보유를 해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매물 소화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오늘 고점을 돌파하면서, 물론 내일 당장 돌파하기보다는 2, 3일 매물 소화 과정을 더 거칠 수 있겠지만 그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넉넉하게 21선을 지지선으로 보시고요. 한 800원 전후가 되겠는데 이 정도 선, 21선 정도를 지지선으로 널찍하게 보시고 눌러준다면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015-8500-1110번으로 저에게 종목 상담 문자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넥타이를 빨갛게 아주 잘 밀고 오셨는데, 네. 일단 오늘 축구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빨간색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축구 스코어 어떻게 예상? 아, 저는 뭐, 사이좋게 한 1대1 정도, 물론 네.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네. 역시나 뭐 실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네. 그래서 천전을 펼치면서 한 1대1 정도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1대0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한 2대0 정도로 저희가 완승을 했으면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속마음은 2대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살펴봐드리고 지금까지 네. 그 최희승 대리와 살펴봤던 그 관심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27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대한민국 짝짝하고 응원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모습 너무 보기 좋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한국 콜마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비중만 있고 지금 매수 가격이 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한국 콜마를 봐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 지금 당장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대우증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매수하신 가격이 2만 3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이분께서 네. 수익이 좀 나고 계시는 상황이라 좀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현재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비중이 50%라는 게 좀 부담이긴 하지만은 네. 일단 현재 뭐 1,700에 좀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권주들의 계속적인 좀 관심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하신 가격은 뭐 2만 300원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손절가는 한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 같이 드릴 텐데 자 지금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가는 한 23,0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해주지 않을까. 물론 지금 국내 증시가 1,700 이상 뚫어내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3전 4기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23,000원까지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선이 지금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21선이 만약에 이탈될 경우에는 일단 손절하고 빠져나가시는 전략. 따라서 21선 부근인 한 2만 원 정도는 손절가로 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만 3천 원까지도 볼 수도 있고 뭐 21선 부근을 일단 저항대로 저항대가 아니라 그냥 손절선으로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뭐 네. 비중도 조금씩 줄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대우증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44,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분이 비중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7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울반도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략을 짜주시죠. 네, 지금 서울반도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4,200원이면 지금 현재는 뭐 수익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하지만 네. 이제 비중이 70%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기관들도 매수에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향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70%이시기 때문에 역시나 좀 비중 조절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어느 수준까지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서울반도체 일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모든 이평선들을 좀 뚫어내는 그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61선이면은 가격이 대략 44,600원 부근이 되겠는데 이 부근을 지지선으로 여기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정고점 돌파까지는 현재로서는 뭐 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적인 목표는 약 한 5만 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비중이 70%이시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고점 부근이었던 한 47,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였다가 이격 조정을 다시 보이면서 이평선이 수렴할 때까지 한 46,000원이 깨지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좀 관망을 하셨다가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익을 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비중 자체도 상당히 많아서 수익도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47,000원 선에서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 살펴봤고요. 막 한국콜마 매수 가격이 올라왔네요. 4,98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은 5%입니다. 추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데 목표 가격까지 좀 상담을 부탁드린다고 올라왔네요. 네, 지금 한국콜마 지금 가격은 지금 써주시지 않으�는데 비중이 5%시기 때문에 4,980원. 아, 4,980원이신가요? 네. 4,980원이시면 뭐 역시나 지금 뭐 수익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현재는 수급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수급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최근에는 뭐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크게 매도하지 않으면서 주가 하락에는 뭐 큰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가 5,000원 상단에서 지금 5,070원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3월달 고점인 5,270원까지 어느 정도 좀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느냐의 여부는 역시나 기관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도 매수에 동참해줄 때 전고점 돌파는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그런 부근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지금 현재 뭐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원 정도 차이면 한 4%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전고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계속해서 수급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 저항대까지 좀 접근해 있는 만큼 추가 매수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상담을 해드려야 될지 상당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한 종목을 골라보면 오늘 뭐 호남석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네요.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호남석유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현재는 그 외국인까지 좀 매수에 좀 가담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주는데요. 양호한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지금 4월 고점까지 좀 접근해 있는 상황인데 4월 고점을 지금 뚫었네요, 오늘.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호남석유 일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2009년도부터 해서 주가는 좀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는 전고점을 강력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 따라서 지금 1차로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수급이 크게 깨지지 않, 훼손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원이시면 일단 뭐 수익이 좀 나고 계시는데 한 16만 원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서 매수가 14만 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남 석유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8.6% 급등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만 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만두입니다. 지금 이분께서도 비중이 상당히 많으셔서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비중이 많은 종목만 저희가 봐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골랐습니다. 12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60% 비중을 만두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두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꼭 부탁합니다. 이렇게 네. 올려주셨네요. 127,500원이면은 지금 현재는 현재가를 보니까 127,500원, 7,000원 요 부근에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수급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꾸준하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상장 이후에 뚜렷한 어떤 패턴을 좀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0분봉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분봉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127,5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데요. 그 가격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잡혀있는 12만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만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접근을 해라 이런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항공업종 한번 살펴보죠. 대한항공 매수가격이 74,200원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목표가를 좀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528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한항공 52주 신고가 이야기도 네. 계속해서 나왔고요.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대한항공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역시나 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들은 다소 좀 차익실현 나오다가 다시 한번 매수에 동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82,000원 이상을 상회하다가 지금 현재는 81,7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일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지금 분봉을 보고 계시는데 일봉으로 넘어갔네요. 자 네. 일봉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아름다운 모습이죠. 추세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추세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겠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추세의 각도가 다소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보여지는 만큼 지금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다음 주 정도에 이격 조정을 좀 보인 이후에 한 8만 원 초반이나 8만 원이 깨지는지 여부를 한번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수하신 가격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난감한 상황에 놓였는데 이번에는 두산에 대한 상담을 한번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죠. 1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 가지고 계십니다. 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두산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좀 부담되는 가격이고 현재 지금 비중도 50%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당히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두산은 역시나 그 계열사들 그리고 좀 그룹 전체적으로 좀 재무 쪽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룹 전체적인 계열사 전체의 주가가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역시나 뭐 지금 수급 상황도 보시게 되면은 뭐 뚜렷하게 어떤 뭐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가 않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실 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약간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검은색 선으로 그어놨던 부분은 이제 박스권이었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 등 계열사들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지분법 평가 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13만 6,500원까지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그리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지수가 1532포인트까지 좀 조정을 급격하게 받으면서 다시 한번 1700에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해당 종목은 그런 지수 상승률까지도 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런 하락률이라면 최소한 한 50% 정도 리바운딩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11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주가는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면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 비중이 5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 조절이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11만 원을 회복하게 되면은 한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는 선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에 대한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입니다. 신택 지금 손실이 있으신 편이거든요. 99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신택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00원입니다. 1400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뭐 9910원입니다. 지금 신택 같은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바로 보시면서 차트 보고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 원 선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위험한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5월 말에 8,400원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큰 폭의 반등은 좀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지금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역시나 중기 이평선을 뚫어내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다. 따라서 12,000원 부근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선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9,000원이 이탈되면 다시 한번 기존 저점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만큼 9,000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하나 왔네요. 저희가 초반에 한국 콜마를 상담을 해드렸는데 문자를 다시 또 보내주셨습니다. 2대0 완승을 기원한다.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 좋게 축구 응원하게 될 것 같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한 종목 저희가 더 봐드리도록 하죠. 미래세스펙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7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네요. 4435님이십니다. 미래세스펙 뭐 초반에는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상장 네. 이후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 추세가 어떤지 지금 확인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런 지금 스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버블이 좀 심했습니다. 지금 뭐 미래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모두 이제 스펙을 상장을 하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좀 버블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상한가 가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실망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지금은 뭐 상장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시초가가 2,750원이네요.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고 5월 저점이 1,540원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 하지만 이제 스펙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어떤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도 사실 좀 크게 좀 리즈너블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지금 패턴을 어떻게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뭐 M&A 이슈라든가 이런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리고 수급이 뭐 특별하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상승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큰 폭으로 출렁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따라서 지금 변동성 리스크는 좀 적지만 지금 현재는 매수하신 가격이 2,000원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원까지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00원을 한 번쯤 고가가 오늘 고가가 2,030원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 들고 갈 것인가가 지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종목 교체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하이텍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동부하이텍을 매수하신 가격이 12,600원이고요. 2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675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차트를 제가 그 사이에 살펴봤는데 좀 잘 나가다가 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동부하이텍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600원에 비중이 25%. 뭐 비중은 네. 적당하지만은 12,600원이면은 지금 6월 고점이 12,650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차트를 바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점 12,650원 이후에 21선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뭐 추세가 완전히 꺾였느냐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21선 부근인 한 11,100원, 11,2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부근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지지 라인이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은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고 거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지지가 형성된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가 한번 또 상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기관 쪽에서는 좀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급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1선 지지 여부를 가장 1차적으로 관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실지 혹은 손절하고 나오실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최근에 관심 종목까지도 한 말씀을 해주시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짧게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추가적으로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강원랜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으로 이익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높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지방 재정 악화에 따라서 지금은 뭐 설비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1년간 지속되던 그런 박스권 주가 흐름을 좀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일봉 화면인데 1년간 유지되어 온 박스권 흐름이 오늘로써 좀 뚫어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 양호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 따라서 지금 매수할 가격은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한 18,000원 초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수렴되는 그런 구간인 1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0,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최근에 살펴봤던 이 관심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프로가 19%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뭐 두산 인프라코 하나 역시 좋은 수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차트만 보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17,700원에 제시를 해드렸고 역시나 갭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갭까지 하락해서 메우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2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이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경우에 2만 원 이상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제가 카프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프로 매수 가격이 12,500원에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 15,000원에 손절가 11,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일봉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 또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200원까지 거의 뭐 상한가에 지입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역시나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추세선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 가격 15,000원 오늘 뭐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오히려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상으로 카프로를 네. 살펴봤을 때는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향후 이게 또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목표가로 오늘 달성을 네. 했기 때문에 뭐 전략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까지 좀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네. 다시 한번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 소화 과정은 단기적으로 좀 필요를 합니다. 따라서 네. 한 2, 3일 정도는 뭐 눌렸다 갈 수가 있겠고 사실 이런 종목들 보면은 보통 이제 3운봉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2차 파동 그리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3운봉 이후에 양봉이 뜰 경우에는 좀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분할 매도로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죠? 한화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한화를 살펴볼 텐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두산 인프라라든가 이제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렸었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 대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바로 보실 텐데요. 지금 5월 말, 5월 25일 날 32,000원 저점 형성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60일 이평선이 한 38,500원 정도에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좀 뚫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뭐 거래량도 양호하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씩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지금 목표가를 지금 4만 원을 제시해드렸고 매수하신 가격이 그때 이제 34,500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전 저점까지는 뭐 당연히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목표로 제시해드린 4만 원까지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좀 얻도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종목 다 상당히 긍정적인 네. 그런 코멘트를 내려주셨네요. 네. 네, 앞으로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 두산인프라코어, 카프로 이렇게 세 종목 최근에 살펴봤던 저희 관심 종목들을 뜯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 순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또 많은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소폭 오르면서 코스피가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자세한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